안녕하세요. 그냥 사는 이야기입니다. 4시 50분입니다. 아, 동생이 갑자기 일을 줬는데 인천에 영종도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단편영화 제작 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운전기사로 해달라고 합니다. 애들 단편영화라니 재밌을 것 같아서 덜컥 그래 할게 했는데, 아, 이게 뚜껑을 까보면 까볼수록 아 이거 좀 섭섭한데 이랬다가 동거가 아니지 동고동락했던 동생이라 의리로 갑니다. 쏘카로 큰 차를 빌려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소렌토 MQ4 7인승을 태어나서 처음 물어봅니다. 제 작은 레이보다 내부가 아주 넓네요. 커피는 필수입니다. 인천 바다를 보니까 뭔가 속상했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하필 또 토요일에 또 영상 제작 의뢰가 들어왔는데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패스가 돼가지고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렇게 광활한 바다를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이 영종도는 톨비도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여기 통과하는데 하이패스 5,500원이 찍히더라고요. 저는 인천에 하늘고등학교에 왔는데 귀여운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너네 진짜 귀엽게 생겼다. 자, 짐을 실어 보겠습니다. 이효섭 선생님, 짐 좀 도와주세요. 앞에 요섭이 차가 가고 있습니다. 저 자식 운전을 아주 빡시게 하네요. 서울에 운전 길이 엄청 막히네요. 하늘이 맑고 날씨가 좋네요. 창신동인데 서울에 무슨 달동네 같은 곳에 로케이션이 있나봐요. 너무 졸려요. 들어가 봅시다. 언덕길 조금 오르는 것도 너무 힘드네요. 조명을 하나 들어줍시다. 아, 지금 안 올려도 돼. 그냥 아래 일단 놔둬. 장비들을 열심히 챙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재 학생이 아주 능숙하게 FX 9인가 6인가 조립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서 와가지고 자기네 좀 아웃돼. 사실 여기서 하는 게 낫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하면 거기서 하나씩 여기다가 애들이랑 구도만 봐줄 수 있어. 저기 여자애들 3명이서 연출 구도랑 이런 것도 좀 볼 거예요. 여기 PD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현장 확인하면서 구도 한번 확인해 줘도 될 것 같아. 첫 번째 민재. 네. 모니터링 어디 쪽에 있어? 모니터링 했을 때 어디 쪽에 넣으셨어요? 뭘요? 모니터링 했을 때. 어? 모니터링 했을 때 따로 안 넣었는데? 안 넣었어요? 예. 뭘 하고 싶어요? 좌우로 패닝만 할 거잖아. 네. 근데 어차피 다운도 할 거라. 네, 다운도. 아, 다운도 있어? 다운도 좀 있어. 그럼 낮춰. 너무 가벼워 지금. 그 앞에 사람 없는 줄 잘까요? 네. 잘 볼게요. 이 언덕을 엄청 올라왔는데 한양 도성점 파이엔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이 뷰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남산 보이는 뷰 미쳤습니다. 이쪽에는 배우분이 앞치마 분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쪽에는 이제 카메라를 앞에 두고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밥을 줬습니다. 간장 계란밥이니 배가 고픕니다. 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온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늘 미쳤죠? 올라오는데
제 레이로 타고 왔으면 진짜 아마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가 전복될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난 고지대 달동대에 있습니다. 저는 차에 들어가서 조금 쉴까 합니다. 요섭이가 알아서 하겠죠. 쏘렌토를 타고 올라왔는데 확실히 제 레이보다 출력이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골목길 운전 생각하면은 레이가 최고입니다. 여기 언덕이 장난이 아닙니다. 완전 계단이 빡셉니다. 또 올라오려고 하네요. 짐을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로케이션은 항상 주차가 편하고 이렇게 달동네 계단이 아닌 곳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영화 꿈나무들에게 주제넘은 참견이었네요. 지금은 이마트 청계점에 와 있습니다. 무슨 보드게임 소품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학생 데려다 주고 저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운전 너무 빡세가지고 진이 다 빠지네요. 저는 지금 해화역 근처 성균관대 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유료 주차장에서 학생들이 보드게임 하는 씬을 찍어야 된다고 하네요. 대학생도 여기 소개팅하러 자주 왔었는데 이제는 일하러 오게 되네요.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더블비라는 해화에 위치한 스튜디오입니다. 이마트에서 사온 보드게임입니다. 이 스튜디오의 가짜 음식들이 아주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버예요. 안녕하세요. 진짜 유튜버입니다. 구독자는 2,000명밖에 없습니다. 제가 막 쓰고 다니는 GM2 렌즈가 학생들 단편 영화에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잠을 얼마나 주무셨습니까? 저 3시간 잠만 왔습니다. 3시간. 그 자긴 잤네요, 신기하게. 잠을 자야죠. 안 자면 일 못해요. 근데 어제 바로 자려 그랬는데 커피 기운이 너무 세가지고 바로 자면 안 되죠. 우락실 로케이션인데 좁아서 촬영하기가 난이도가 꽤 있어 보입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7시 52분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촬영 장소인 안국역에 도착을 했는데 날씨가 진짜 좋습니다. 인생 네컷 찍는 샷이 필요해가지고 북촌에 있는 셀카 스튜디오로 갑니다. 지금 왼쪽 학생이 들고 있는 삼각대는 셔틀러 삼각대인데 정말 비싼 삼각대로 영상 시작하는 게 부럽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보이고요. 바로 여기 픽닷 스튜디오라는 건데 학생들이 미리 도착을 해 있습니다. 생각보다 좁아가지고 잘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내가 지금 스텝들로 꽉 차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민폐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아유, 잠깐 들어도 너무 무거운 FX9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북촌 한옥마을 근처 한 주차장입니다.
주차비가 너무 비쌉니다. 에피에스9도 너무 무겁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게임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MZ들은 다르군요, 역시. 멋진 한옥이 있는데 오늘은 또 여기서 촬영을 하나 봅니다. 아주 운치 있게 생겼네요. 정말 예쁜 쓰레기가 따로 없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열심히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요섭군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외국인들이 투어놀이를 재밌게 하고 있네요. 이러한 처마를 보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저 하늘의 파란색과 이 한옥 처마의 그 회색깔과 그 나무의 초록색 세 개 조합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늘 색깔 아주 즐깁니다. 아주 힙하게 생긴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를 발견했는데 저 중간에 이 한복 입은 사람들도 멋지고 저 아이 모양 흑인도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이게 현대 엔지니어링 사업 건물인데 저도 한때는 이런 대기업에 입사해서 일하는 걸 꿈꾼 적이 있었죠. 이런 딴따라로 살아갈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런 뭔가 기하학적이거나 낡았는데 뭔가 운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촬영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데 보면은 참 비싼 스튜디오보다 이런 데서 뮤직비디오 같은 거 찍는 게 진짜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서울은 보는 눈이 많아가지고 막 그냥 찍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북촌에서의 촬영을 모두 마치고 눈앞에 보이는 남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숭이어들을 지나서 101번지 남산 돈가스가 보이는데 저기 아주 순 나쁜 곳입니다. 원래 원조 남산 돈가스 자리를 빼앗고 장사를 하는 아주 악질적인 곳입니다. 지금 케이블카 주차장이 만차여가지고 다 막아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전에 왔던 숭이어대 앞입니다. 여기 제가 홍보영상 찍었던 곳. 지금 찍으면 더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지금 잘 안 보이지만 한강에 와 있는데 유람선 불빛들이 진짜 예쁘고 이제 단편 영화 제작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네요. 한강에 진짜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불꽃놀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숨가쁘게 정리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드디어 촬영이 끝나고 고된 촬영이 끝났습니다. SLR 렌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아주 전쟁터입니다. 고된 단편 영화의 촬영 끝이 진짜 끝났습니다.